서브인데 약간 중요한 서브인 것 같고 무기 업그레이드니까 지금 다들 파이널 판타지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셨나봐. 제가 미안해. 내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니 나만 어떡하지? 일단은 요거는 며칠 더 하려고 했는데 제가 뭐 재밌는 게임 끼워가지고 해드릴게요. 오늘은 좀 참아. 뭐 시도사나 시도? 난데뭐이이라오츠카요야라스로 메인 퀘스트만 진짜 해줄까? 2장 3장 넘어갈 때 나오는 메인 퀘스트 정도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무기 업그레이드 같은 거는 이게 좀 중요한 서브 퀘스트니까 저런 건 좀 할게요. 이런 건 안 할게. 대신 루시스의 토마토를 입수한다. 네가 사쳐 입수해. 이거는 안 할게요. 이런 거 대신 메인 퀘스트는 해야지. 메인 퀘스트 하면서 저 뭐야 방금 나왔던 거 무기 업그레이드 이런 건 진짜 좀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왕도가 함락되는데 지금 토마토를 가져다 달라 해? 본방지구만. 뭐야 여자친구. 얘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왕도가 함락돼도 별로 관심이 없나 봐. 우리가 막 강한 제국 이런 게 아니었나? 뭐지? 말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러든 말든 약간 이런 건데? 아니면 쟤네가 개념 없는 그런 애들인가? 자, 아버지의 유언 있는 곳으로 먼저 메인 퀘스트 하러 가겠습니다. 저기 장군한테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비가 그래대기다나. 나그도 여자친구가 있는 거 보니 확실히 판타지네. 소시오세. 아 설정상 이미 왕국은 쇠퇴하는 왕국이에요. 이미 대세는 제국의 기울어짐. 아 약간 둘이 대립하는 사이였는데. 노사. 어, 이제 내가 운전하네? 아서곤이 아루 야도니 도마트 야스모요. 어디? 진짜 왕궁이 개무시당하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한낱 기자놈이 왕자한테 말하는 거 봐. 내 핸드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변태 자식. 이제 왕자도 아니죠. 망했으냐. 그렇네. 근데 내가 죽은 자니까 이제 왕자가 나왔다. 오 진동이 와. 아 이게 진짜 확실히 하는 사람이랑 보는 사람이랑 다를 것 같긴 해. 지금 막 이게 차가 움직일 때마다 흙 같은 데 들어오면 이렇게 진동이 오고 이런 거 정도를 신경을 써놨는데 여러분들은 플스 없죠? 난 있다. 그만 이걸 즐길 수 있다니 아쉽네요. 여기가 시도노 있던 集落か. 한타らしい奴が 集まってるな. 정보 収集していこうよ. 아 상점 여긴 상점이고. 아 여기다 메인 퀘스트. 어? 뭐야? 얘야? 얘 아니었는데 내가 보내는? 오! 노크티스사마. 고부지데 나니요리데스. 오! 호가노야사. 경호대와 ほぼ 오토데 이리스사마 오마모리세 니게르노가 세이코리스. 그래 이래야지 왕자지. 이리스사마 다스틴가 레스타룸마데와 부지 오츠레 데키르카도. 소가 그 기자놈이랑 비교되는 거 봐. 장군은 코노 사키노 오노 보쇼데 오마치데스. 장군께서는 이앞 묘소에서 기다리고 있다는데. 아 여기 지나서. 어 왜 이렇게 멀어. 334미터. 테네브라이から 取り寄せられた ジールの 花が 각지에 飾られています. 오르치시には 大勢の人が訪れ、ご遺体が見つから. 특히 그 사람 주위에서 장군이라 부르던데 왜지? 강해서 그런가? 애들 개념이 없네. 그거 아니야? 왕도 경호된 사람. 맞아. 차림이 왕도 사람 같았어. 경호대가 맞을 걸? 싸우는 게 달랐거든. 왕권이 엄청 약하군요. 함부로 떠들고 막 이러네. 알 것 같아. 대충 이런 걸로 알 것 같네요.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위치인지. 근데 그 왕자는 완전 멋있게 생겼던데? 그렇죠. 그래서 난 되게 왕권이 높은 나라인 줄 알았어. 왜냐면은 막 성이랑 그 아버지가 있는 그거는 완전 멋있게 생겼길래. 아군 強いって 本当なんだな. 응? 그건 왜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 그れだけではないと思うが. 아무리 바가니 쓴나 오지. 아노 우데바 소토나 몬다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영상 나오려나?
열기 열어. 뭐지? 쇼군. 코르 리오니스. 요약 기타나 오지. 나 오래와 나니 쓰레바 있다. 뭐지? 나기오의 타마시니 후레르코도데. 돌아가신 왕의 영혼과 접촉하면 새로운 힘이 생긴다. 이건 영혼의 광이다. 힘을 얻는 건 왕의 사명이기도 해. 나라도 없는데 사명은 무슨? 네가 깨닫게 기다릴 여유 따윈 없어. 왕에겐 백성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래서 왕자만 도망치게 한 거야? 바카자네노. 오가 마모르노 와 무스코자네다로. 아빠는 이미 예상하고 지금 왕자를 보낸 것 같네. 오마에와 오노 세키무오 탁사레단다. 탁시다. 자, 난데 이와나갔단다요! 와라떼 오쿠리 다시다다노! 오레와! 다마사레다자네가. 아빠는 자기가 죽을 걸 이미 알고 있었네. 그럼 오토시테데와나크 시조야토시테 무스코 오쿠리 다시다갔다소다. 오마에니나라신오니나라この国を民を託せると信じたからだ. 勝手なこと言いやがって. 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검 같은 거예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투할 때만 나오는. 아, 이게 깬다 진짜. 퀘스트 컴플리트. 이거 그거 같아. 그 모두의 마블 에서 랜드마크 간살 막 이런 느낌이야. 역대왕의 힘을 가진 무기를 팬덤 소드라고 합니다. 팬덤 소드 녹티스의 전용 장비로 HP를 소비해서 공격합니다. 아, 이 가문이 저번에 말한 대로 HP를 소비해서 공격이 가능해서 뭐 잘 안 쓴다고 하던가? 위력은 절대적이지만 펀치 상태에 빠지기 쉬우므로 포션 등의 회복 아이템을 상비할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팬텀 소드 사용 중에는 링크 어택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이 검을 쓸지 말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네요. 지금부터 너희들은 왕가의 힘을 모으는 여행에 나서야 한다. 먼저 이 근처에 있는 또 하나의 묘소로 가도록 해라. 왕의 묘소는 여러 곳이 존재하지만 모두 위험한 장소에 있지. 당분간은 나도 동행하도록 하마. 너희 실력도 확인해두고 싶으니. 왕가의 힘은 전부 몇 개나 존재하는 거지? 13개? 15챕터라고 했으니까 지금 하나 얻었죠? 13개 중에? 키카토리크 장고 아토 보쇼의 존재가 확인이 되고 있다. 얘네 싸우면서 갑시다. 잠깐만, 이거를 아이템. 아, 지금 아이템 장비를 할 수가 없네. 가면서 지나가면서 있는 몬스터 한번 많이 잡을게요. 왜냐면 다른 스킬을 못 찍으니까. 오빌리티, 오빌리티 한번 찍었어요. 지금 방금 받은 검도 한번 껴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스토리 얘기하는 것 좀 잠깐 보고. 오케이, 지금 딱 좋겠다. 아, 잠깐만, 여기서였나? 여기서 장비에서 녹티스를 보면은 여기 하나 검을 끼울 수 있었는데. 오케이. 야, 여기다가 아니야. 여기다가 엔진 블레이드를 끼고. 아직 인터페이스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잘 어리버리할 텐데 그거는 양해 부탁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녹티스 동료 커맨드 팀. 일단은 회복 쪽에 내가 찍었었던가?
보면은 맵시프트로 어딘가에 매달렸을 때 회복 속도가 증가한다. 동료를 펀치해서 구했을 때 구조한 상대를 방어력 증가 상태로 만든다. 이거 녹티스는 이거다. 뭐야 왜 이렇게 비싸? 비싼 값을 하겠지? 난 믿어. 비싼 값 할 거야. 녹티스의 배틀 액션을 강화시킬 수 있다. 가드했을 때 소비되는 MP 감소, 그 다음에 데미지를 받지 않고 콤보를 연결하면 적에게 주는 데미지 증가. 공격을 받기 직전에 미음을 누르면 MP를 소비하지 않고 공격을 가드할 수 있다. 저번에 제가 여기서 찍었었군요. 원거리에서도 시프트로 거리를 좁혀서 공중공격. 오 요거 좋다. 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저는 가드 이런 걸 찍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잘하지 않아 가드 같은 거. 저는 무조건 때리는 축이라서 가드가 있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가드를 찍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공격, 성공격 먼저 때리고 막 더 때리고 더 세지고 막 이런 거. 거기서 옛날 대국군과의 激しい 전투가 있다. 제국군과의 격렬한 전투가 있었지. 폐허가 되자 제국군이 멋대로 드나들고 있어. 뭔가 지시가 있어? 예. 아. 오래 쭉 누르고 있으면 된다고. 오래? 오. 오. 얘들아 도와줘. 그렇지. 그렇지. 여유 부릴 때 아니야. 그렇지. 나이스. 전투에 집중시켜. 같이 잡아. 이거 특전으로 준 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특전으로 줬던 검은 이겁니다. 오, 아야 이건 우리 친구잖아. 이게 이제 디지털 디럭스로 사면 주는 건데 뭐 사무라이인가? 사무라이 같은 검이네요. 뭐야? 그렇지. 아 그리고 되게 느리다. 느린데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야. 자 여기 가서. 조작하기 있어. 조작하기 안 되나? 이거 조작하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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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피해 봐. 내가 그냥 다 해 줄게. 오! 어서. 됐나? 된 거 같고. 저것도 잡아야 돼? 4레벨. 오 근데 엄청 세다. 나 들고 있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사용해볼게요. 그 왕가에서 줬던 그거.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내 피가 난다 그랬나? 오! 32레벨! 잠깐만 잘못 건든 거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거 같아. 야 이건 좀 아닌 거 같아. 알토로 포션? 오 포션. 오오오오 오케이. 알토로. 알토로 눌러서 포션을 녹티스에게. 오! 오케이. 아! 오케이. 얼마 안 남았어. 사냥 거의 끝나가. 나이스 샷. 도시다 이그니스. 새로운 레시피를 思いついたぞ. 새로운 레시피가 생각났대. 오! 일단 밥 먹을 때 해달라야지. 난 저런 게 좋아.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요리만 하고 싶어. 이 이지 모드라 그래요. 이지. 지금 쉬운 거. 중국분이 훈수 한 분 두셨다. 아 역시 훈수는 나라를 가리지 않는구나. 지금 중국말로 약간 욕하고 계실 수도 있어. 이따 이러할 거면 방송 초하지 마라. 혼자 해라 막 이러면서. 아, 제발 올라가줘. 오케이. 오 진짜 올라가지네. 어, 여기 뭐 있는데? 어 뭐야? 뭘 얻었어? 일로. 어 이지예요 이지. 메인만 하려고. 이 카기를 받아서 다른 부서의 도비라가 열려. 자신들 자체로 움직여. 힘은 아무리 있어도 고마라나이 카라나. 난 제가 더 멋있는 거 같아. 장군은? 제국의 움직임이 신경 쓰이는군. 이 주변을 살펴볼 생각이다. 힘을 준비해 오케. 제 멋있는 거 같다. 엑소. 역대 왕의 힘. 참호에서 역대 왕의 묘소를 찾는다. 이쪽으로. 아, 네, 나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검 종류로 센 거 없으려나? 누가 쓰고 있다요다가. 그라시테다노. 업그레이드 하겠어. 이마모 누가 쓰는데다리. 이거 왠지 업그레이드는 꼭 해야 될 것 같다. 검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엔진 블레이드. 난다로.
코드. 당신은 당신이 보는 모든 곳을 계속 공격하지 않고 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중국어로 고맙다가 뭐예요? 댄저. 셰셰야 셰셰. 라이브 호치 사레테이타 간지다나. 大丈夫かな. 이쪽으로. 200m나. 어 잠깐만. 이걸 놓치고 갈 순 없지. 헤헷. 아, 나 이런 건 잘 찾아. 기가 막히게. 이쪽으로. 여기서 꼭 이렇게 천천히 가야 돼? 어, 빗은 어디서 나는 거야? 야! 아니! 수마, 그걸 잊지 못다. 뭐, 맞지? 아, 귀여워. 나는 프롬포터만 믿고 간다. 너무 귀엽다. 여기 맞나? 거의 다한 거 같은데? 20m. 20, 25m. 여러분 다 레벨이 레벨이 아니 아래 나도 왜 레벨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어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아까랑 비슷한데 수라왕의 묘소 요술을 넣어서 어 시에라 불리는 높은 레벨의 적이 나타납니다. 아 밤이라서 왠지 이거 누르면 무기 들기. 야, 무기 멋있다. 오. 오. 내 타입이야. 잘생겼구만. 피통을 보면 회색 부분이 없으므로 만피가 깎인 상태이다. 이럴 땐. 엘릭서로 만피를 다시 올려줘야 한다고 제보가 왔단다. 엘릭서로? 아 엘릭서라는 거. 역대 왕의 힘.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다시 나가야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건 다시 어떻게 나가냐고 이걸로. 자 일단은 녹티스 검 새로운 검을 요거 이거 갖다 치우고 딴 거 끼자. 방금 얻은 거 하나. 화살! 아 활도 있어? 아 활도 있고. 잠깐만! 어! 어! 잠깐만 내가 방금 얻은 게 가 아니구나. 아이 좋아했네. 중요한 건 이제 여기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使いこなしていくのはこれからだ. 내가 사용하는 거 이따 보여줄게. 얘들아 우리 이제 여기 어떻게 나가냐? 오! 그치 바로 가야지. 고맙습니다. 이 정도는 센스가 있었구만. 바로 앞으로 왔네요. 요 정도 센스는 있었어야지. 신발에 모래가 들어왔어. 뭐지? 전화 왔어. 하이. 데이터가 くたばったのかと 心配したぞ. 力 手に 入れたぞ. 上出来だ. お前たちに 頼みがある. 아 그 장군이네요. 서쪽 더스카 지방으로 가는 길에 제국군이 있다고 그거를 마을에 한번 들려야겠네요. 제국의 기지를 潰せって서 모니카에 話. 마을에 가서 모니카의 얘기를 들어보자. 여기 주위에는 혹시 캠프장 같은 데 없나? 선전포고 황해 수경지에서 모니카를 만나라. 자동차로 돌아가게 하면 또 자동차로 돌아가져요? 숙박 좀 하고 갈게요. 숙박. 숙박한다. 돈이 점점 떨어진다. 오늘부터 대전 승부. 킹스 나이트가 受けてたって 야로잖아. 나라 俺も 선전して 야로가. 맨 마지막에 숙박한 곳으로밖에 안 돌아가지는구나. 다음 또 사진 나오겠다. 요리는 안 나오는 게 좀 슬프네. 은근히 재밌는데 저 요리는. 오! 뭐야 왜 이그니스만 10렙이야. 너무 많이 죽어서 그런가 보다. 이그니스가 좀 많이 죽었잖아. 그래가지고 오! 와! 이 사진 진짜 잘 나왔는데? 지금까지 중에 제일 잘 나온 것 같아. 오, 그쵸. 오, 이거 되게 잘 나왔네요. 이건 좀
타이밍 바찔이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조금 장군? 얘는 또 뭐야? 오, 이거 괜찮은데? 아니 이거 사진 저장해서 내가 뭐, 야 이건 무슨 좀비 게임 같아. 오, 되게 잘 나왔다. 이건 또 뭐야? 아무튼 이게 제 이게 오늘 오늘의 포토네요. 이렇게 저장한 건 볼 수 있어요. 그냥 잘 나왔어. 되게 방금 그거. 자 이제 또 다시 자동차로 돌아가기가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맵 맵에서 자동차로 돌아가기 요거 돌아가겠습니다. 왜요? 내가 이걸 방송으로 보여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 방송을 보면서 이런 게임을 하는 거지. RPG 게임 같은 거. 원래 RPG 게임이라는 게 약간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서 하면은 더 지루한 캐스트들이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렇게 똥 게임이고 이런 거 같진 않아. 오마치시테오리마시타. 쇼군카라 하나시와 키테오리마스. 진짜 똥게임은 진짜 똥게임이라는 거는 저 뭐야 유비소프트에서 나온 테트리스 한번 해보시면 와 이게 진정한 똥게임이구나. 내가 그동안 갓게임들을 해온 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십니다. 아 캠프? 여러분 나 한 번만 해봐도 돼? 캠프 요리 보고 싶어. 못 만들어? 아 맛있겠다. 못 만드네요. 이거라도 재료가 없어. 재료가 식용 그거 식용 그 뭐지 고기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그것도 있어야 되네요. 오! 방금 계란 막 약간 반숙이 막 흔들리는 거 봤어? 요리 입문자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쓸데없는 데다가 막 그걸 쏟아놨구나. 야 이건 뭐야? 야 이건 인간적으로 이건 심했잖아. 저거 잡으면 이제 새로운 레시피 알려줄 것 같아. 요리 재료라니요. 대놓고 그렇게 말하지 마. 얘들아 진짜 미안하다. 진짜 요리 재료들 미안해. 야 뭐야 센데 조금? 야 레벨 몇이야? 얘 엄청 세. 무지가? 녹토. 소레나리. 무두질 같은 거 없나? 몬스터 헌터 프론티어처럼? 히 어떻게 너무 잘 만들어놨어. 아 기지니까. 엄마 아빠. 와!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잘 받았다. 그러지 마. 쇼군테 야빠 쓰여인다네. 대기니 시작네요나. 기린 아니었어. 기린 아니었어. 불쌍해. 내가 잡아놓고 불쌍하대. 뭔가 이상하다. 저 너무 잘 만들어놔서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어 뭐야? 왜 여기 있어? 여기서부터는 둘로 나누어 가겠습니다. 녹티스님은 이합 장군과 합류를, 글라디올러스님 일행과 저는 양동 작전을 시도하겠습니다. 아 나 뭐야 나 혼자서 하는 거네 이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침입한다. 갈게. 이거 나랑 그 장군이랑만 하는 거야. 간만에요. 어 잘생겼어. 글라디올러스 완전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구만. 주인공은 너무 소년 같아. 소년. 와 여길 지나가? 자 L을 눌러서 이동하고요. 가자 지나가. 잘하고 있어. 그렇지. 여기서 장군을 어떻게 찾지? 아까 어디있다 그랬지? 어? 뭐야 왜 이렇게 당당히 나타나?
우리는 안쪽에서 기습을 감행한다. 장군님 근데 너무 당당하십니다. 좀 몸이라도 숙이고 가셔야지. 대놓고 가시는데 여기 문 열어? 와, 왕자한테 시키는 거 봐라. 호르도 부릴 수 있네요. 호르도 자 가서 데미지 주고요. 왕의 위험을 잊지 말라고. 이거 빨간색 보이시죠? 얘네 얘네 다 처리하겠습니다. 오, 얘 좀 세다. 자, 빼면서 다시 들어가고요. 데미지 줘버리기. 됐어 됐어. 어, 쉬운데? 얘네는? 여기 들어가고. 이 힘을 나중에 못 쓰게 될 수도 있다고? 아, 위에 저격병. 자, 그렇지. 혁공 혁공. 저 넘어온 지는 2주 아직 안 됐어요. 이제 요번 주 금요일이 2주째 되는 날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넘어왔으니까. 위에 저격병 있지 않았나? 오케이, 이 친구. 오, 나이스. 좋습니다. 가자, 가자. 어, 아이템 있다. 아이템 주고. 어, 문 여긴가? 이쪽으로. 여기 문 열고. 왕자가 문을 연단 말이야? 어, 마도병. 레벨이 6이야. 내가 지금 잠깐만. 이건 저격수면서. 저격수. 고른! 더 도와줘! 난 아파! 오케이. 아, 오 마이 갓. 안 돼. 야. 저 위에 놈! 아, 마나 없다. 아, 잘못 꽂았다. 어떻게 생긴 마나인데. 여기 맵 시프트로 올라가서요. 오. 자, 이 친구. 아이고! 여순한 누나 살려줘! 물약 없나? 물약 한번 사용하자. 루키스한테 물약 사용하고. 아, 세모 누르는 게 약간 까탈스럽다. 일단 얘 잡고 위로 올라가자. 올라와서 우리 친구 잡고. 인노가 절로 가. 너도 절로 가. 저격수부터. 다음에 한 명 더 있는 것 같아. 요 친구 좋았어. 마무리하면서. 별거 아니었대. 별거 아니었대. 내가 봤을 땐 별거였는데. 이 안으로? 근데 이거는 저기 몰래 들어온 게 아니라 거의 그냥 대놓고 들어온 수준인데? 어! 왔다. 봉쇄선의 정면 게이트를 연다.